자, 여러분 갑니다. 이제 먼저 쌤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한 10분, 15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이게 프린트 나눠드렸죠. 동영상으로 수업 듣는 사람들은 제가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놓겠습니다. D외는 중단원별로 최근 5년 동안의 기출 문제를 중단원별로 분석을 해놨습니다. 요거 참고하시라고 올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앞면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문제가, 우리 책좀 줘봐. 여기 있는 문제가 1070문제야. 1070문제인데, 물론 이거보다 사실은 최근 5년 동안이 더 많아요. 제가 경찰 간부가 2012년부터 시작됐는데, 경찰하고 경찰 간부가 2012년부터 시작됐는데, 경찰 간부가 2012년에 어깨에 힘빡 들어가갖고, 완전히 개황당하게 문제가 나왔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꽈락들이 엄청 나왔지, 한국사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13년에는 또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어. 진짜 발가락으로 풀어도 그 자리에서 만점 나오게 문제를 냈어. 그래서 제가 2012년, 13년 경과 문제 뺐습니다. 이거는 풀어볼 가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해양경찰 작년 단원별 기출 문제 있었는데 해양 기출 제가 뺐습니다. 뭐 해양경찰이 없어지는 마당인데. 근데 이제 해양경찰 문제가 좀 많이 이게 함량 미달인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는 빼고 어떤 문제는 안 빼고 이렇게 하기 어려워서 해양경찰은 이번에 싹 뺐습니다. 그 다음에 뭐 국가직 지급 지방직 서울시 그 다음에 경찰 문제는 100%다 넣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법원직도 100% 제가 다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뭐 교행은 올해 것만 넣었고 올해 것만 공개되니까 서울시도 공개된 문제만 넣었고 알겠죠? 그 다음에 기상직은 작년 올해 넣었고 그 다음에 올해 특별히 기상직 7급 문제 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무튼 간에 지금 공개된 문제는 다 넣었습니다. 다 넣었는데 국회직 9급은 제가 오지선다형이라 지금 오지선다형을 하는 데가 걔네밖에 없기 때문에 걔네 작년 올해 국회직 9급 뺐습니다. 그래서 찻대고 포대고 해갖고 이렇게 1070문제야. 제가 무슨 뭐 어려운 문제라고 제끼고 쉬운 문제라고 제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최근 5년 동안 기출 문제는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0년은 좀 애매한데 8년, 9년 제가 분명히 풀지 말라 그랬죠. 진짜 문제 지랄 개떡같습니다. 풀어서 도움이 될게 아니야. 지금 경량과 완전히 달라. 알겠죠? 경찰도 제가 정보통신 이거 풀지 말라고 합니다. 그 정보통신 우리 사이트에 오면 다 정리돼 있지만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제가 풀지 말라고 한 거고 여기 이제 2070 문제가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70 문제를 제가 난이도 중과 상중 하로 구별을 했습니다. 난이도 상은 만점 방지용이야. 이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풀수 없는 문제야. 정답이 선택지가 두 개나 세 개, 두 개로는 압축이 돼도 더 이상 압축이 안 돼. 이거는 이런 문제 나오면 찍어야 돼. 이런 문제가 1070문제 중에서 7문제가 있습니다. 0.1%입니다. 0.1%. 그다음에 이제 난이도 중은 어떤 걸 난이도 중으로 분류를 했냐? 자, 제가 거기다 써놨죠. 자, 뭐냐면은 문제 안에 교과서 외 지식이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 외 개념이나 지식이 문제 안에 들어가 있어. 근데 문제 정답을 도출하는 데는 큰 문제 없어. 이런 문제는 난이도 중으로 분류했습니다. 어쨌든 교과서 박해 개념이 들어갔으니까.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를 중으로 분류를 했냐면은 사료를 제시했는데 그 사료의 해석 수준이 꽤 높아. 뭐 예를 들어서 올해 그 이제 지방직 9급에 보면 안정복의 동사각목 사료를 던져줬잖아요. 근데 안정복의 동사각목인 이 교과서에 있지만 그 교과서에 있는 사료지만 이 사료 힌트가 너무 없어. 사료를 해석하는 수준이 너무 높아. 이런 건 난이도 중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자, 교과서의 세 번째 경우에는 교과서에 있는 개념이라도 너무 지엽적인 것을 물은 경우. 이런 걸 이제 난이도 중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난이도 하는 보자마자 답 나오는 게 이제 난이도 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1070 문제를 가지고 이제 난이도를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했더니까 이렇습니다. 자, 난이도 중과 상 문제. 뭐 제가 자세한 건 여기다 올려놨죠. 자, 여러분 난이도 중과 상은 자, 보세요. 1070 문제 중에서 이걸 또 9급 계열과 7급 계열로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7급 계열이라고 하는 건 뭐야? 서울시 7급,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그다음에 경찰 간부.
요 네 개가 7급 계열이죠. 나머지 전부 9급 계열이야.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실려 있는 1070문제를 9급 계열과 7급 계열로 분류를 하면 대체로 31%가 7급 계열 문제고, 그 다음에 9급 계열은 69% 정도가 9급 계열 문제야.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난이도 중과 상 문제를 분류를 해보면, 전체 여기 실려 있는 문제 중에서 난이도 중 문제는 28%, 난이도 상 문제는 7문제, 0.7%야. 나머지 72%는 난이도 하야. 알겠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7급을 포함한 치수, 이게 통계야.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통계가 뭐 어떤 건지 다 아시잖아요? 이건 7급을 포함한 거야. 자, 그런데 난이도 중과 상 문제를 7급 계열은 뭡니까? 50, 이제 이 난이도 중상 문제가 332문제가 있는데, 아니지. 난이도 중과 상 문제가 305문제야. 이 305문제 중에서 7급 계열이 49%, 9급 계열이 51%야. 자, 그 다음에 7급 계열의 기출 문제 332문제 중에서 난이도 중상 문제는, 그러니까 7급 문제는 어떻다는 거야? 솔직히 20문제 중에서 9문제가 난이도 중상이라는 거지. 나머지 11문제가 난이도 하라는 거지. 근데 여기는 9급 계열 문제는 어떻습니까? 난이도 중상 문제가 21%야.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9급 문제는, 9급 계열은 경찰, 서울시, 지방직, 알겠죠? 그다음에 교행, 법원, 기상직. 9급 계열 문제는 20문제 중에서 16문제는 일단 난이도 하라는 거지. 그다음에 난이도 중과 상이 4문제라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보면 7급 계열과 9급 계열은 난이도 차가, 난이도 격차가 이건 확실히 있는 거야, 이건. 저도 그 전에 막연히 제가 통계를 냈을 때는 이게 좀 애매했었는데,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분석해서 통계를, 제가 이게 난이도 상중하를 매기면서 이걸 세 번을 봤어요, 세 번을. 제가 풀어보고 풀어보고, 아, 이거 난이도 상중하. 이걸 교정을 세 번을 봤어. 그러니까 결론이 이래. 그 전에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7급과 9급 간의 난이도 격차는 확실히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제가 11월 달에 뭐 여기 메가 CST에서 설명회 한다고 할때 제가 이 경찰 문제 지금까지 10개니까 이거 기출 문제 총 합쳐서 200문제잖아. 요 경찰 문제 200문제를 한번 요런 식으로 한번 하나하나 뜯어서 한번 분석을 해좀 해볼 참이야. 자, 근데 이거 봐보라고. 단원간에 보면 우리가 이제 한국사를 크게 쪼로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전근대와 근현대로 자를 수 있죠. 전체 8단원 중에서 5단원이 전근대고 3단원이 이제 근현대란 말이야. 그런데 이걸 또 3개로 쪼개면 고려까지. 고려까지가 이제 한 덩어리, 조선시대가 한 덩어리, 그다음에 근현대가 한 덩어리 이렇게 되잖아요. 시험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어요. 경찰 쪽이 근현대 쪽이 근현대사가 좀 적게 나오는 편이야. 아무래도 경찰 쪽은 평균 30%가 안 돼. 25%에서 30% 사이야. 근데 이제 다른 뭐 국가직, 지방직 이런 쪽은 어쨌든 30%에서 35% 사이니까,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433이야, 433. 그다음에 근현대사는 346문제가 실려 있는데, 전체 이제 1070문제 중에서 근현대사는 32%를 차지한다 이거지. 알겠죠? 그다음에 이걸 또 영역별로 나누어 보면 정치사가 일단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정치사가 이제 54%야.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사회경제사를 묶으면 21%. 그다음에 이제 문화사 쪽을 보면 25%. 근데 저 문화사 쪽은 어떻습니까? 주로 전근대 쪽에 문화사가 집중돼 있는 거죠. 근현대 쪽은 문화 비중이 거의 5%도 안 돼. 근현대사 쪽은 문화 쪽의 비중이 거의 없어. 알겠죠? 사회경제 쪽 비중도 근현대사 쪽은 5%도 안 돼. 사회경제 문화 다 통틀어가고 10%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저런 전체에서 저런 통계가 나왔다는 건 뭐겠어? 전근대 쪽에서 고대나, 그러니까 이제 뭐 고대나 고려나 조선시대나 여기서는 사회경제나 문화 쪽 비중이 저거보다는 더 크다는 얘기지. 알겠죠? 저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분석을 좀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세 번이 될지 네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1070문제 중에서 아까 봤죠? 여기 있는 요 문제. 난이도 중상 이 305문제를 우리가 분석을 한다 이거죠. 그다음 나머지 문제는
밑에 해설 보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제발 하시라는 거지. 그 다음에 제가 우리 게시판에도 계속 올려놨죠. 솔직히 구급의 컷이 높은 직렬, 일행이나 검찰이나 이런 직렬들은 컷이 높잖아요. 이런 직렬.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여경, 경찰은 여경 뭐 이런 쪽 컷이 높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7급 쪽. 이런 쪽은 이 단원별 기출 문제로 부족하다 이거지. 뭐 동형으로 더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천재를 풀든지. 천재는 정말 빡셉니다. 천재는 첫 문제 전부 이 난이도 중상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야. 난이도 하 문제가 없어 거기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컷이 높은 직렬이나 아니면 7급은 문제를 더 풀어야 돼. 그런데 9급 나머지 직렬은 이걸로도 충분하다는 게내 생각이야. 여기서 더 들어가는 건 개오바다 이거지. 괜히 오바질 하지 말고 다른 과목 공부나 열심히 하시라는 거지. 알겠지? 그 다음에 제가 수업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우리 오빠, 우리 문제를 왜 풀어? 너무 일반적인 대답을 하신다.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지. 하나는 뭐라고? 문제 푸는 스킬을 좀 이렇게 익히는 과정이야. 문제 푸는 것도 요령이 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문제 푸는 요령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상당수 공시생들이 그게 없단 말이야. 맨날 내가 이야기하지만 특징 뭐? 졸라게 외운다, 무식하게 외운다, 닥치고 외운다. 근데 그게 옛날 문제는 그게 되지만 요즘 문제는 한번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요즘 문제는 그런 식으로 문제 내지 않습니다. 지금도 경찰이든 구급이든 간에 어쨌든 문제의 절반 이상은 그냥 단순하게 외우면 문제 푸는 문제들이 일단 절반 이상은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 뭐 자료 해석이 좀 상당히 들어가거나 또는 자 뭡니까 이게 뭐 무슨 뭐 이게 좀 약간 좀 뭡니까 이게 사고력을 요구하는 그런 식의 문제가 아니면 뭡니까 사료를 직접 던져주는 문제 이런 문제가 꽤 요즘에 많이 나옵니다. 경찰 3차도 이번에 사료 주는 문제 몇 문제 나왔잖아. 경찰은 올해 세번 평가해보면 20문제 중에서 평균 5문제, 6문제는 사료를 직접 던져주는 문제야. 근데 이제 공시생들은 그런 거 되게 약하죠. 그러니까 문제 푸는 요령이 좀 있어야 돼. 그냥 안다고 해서 점수가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천재를 하든 지금 이 단원별 기출문제 특강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문제 푸는 요령이 좀 있어야 되겠다. 알겠죠? 그게 첫 번째 목표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또 어떤 목적이 있을까? 우리가 공부를 할때 개념 수업을 이렇게 들으면서 또는 기본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공부를 해서 실력이 쌓이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또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렇게도 하고 또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출문제나 이런 공신력 있는 문제를 풀면서 뭡니까? 자기가 어렴풋이 문제를 풀다 보면 내공이 많이 쌓, 뭐 이렇게 개념이 많이 정리되고, 그다음에 내공이 많이 쌓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오빠 기출문제 풀때 어떻게 해?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이따가 뭐 수업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 선택지에 자기가 잘 모르는 어떤 표현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 형광펜 색칠해 놓고. 그 다음에 이 해설지 좀 참고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또 이거 나 처음 듣는 건데 자기가 맨날 보던 기본서 한번 봐야 되겠지. 요 내용이 있나? 그러면 과연 기본서에도 상당히 강조돼 있는데 내가 소홀히 한 건지 그런 걸 이렇게 좀 분석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이따가 문제 풀면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공무원은 기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 간부에서 나왔던 표현이 그 다음에 경찰 간부에서 또 나오는 적도 있지만 경찰 문제에 그 표현이 그대로 나와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직에 올해 나왔던 표현이 서울시에 그게 나와요. 그 표현이. 그런 사례를 제가 이따가 많이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어차피 아는 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잘 모르는 표현이 동그라미 4번 선택지에 그 있어. 그럼 그 형광펜 색칠해 놓고 그거 좀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그 사회복지직에 나왔다가 지방직에 반복된 뭐 고려 말에 3군 도총제 부과 사실 굉장히 그건 희귀한 표현이란 말이야. 잘 그건 강조를 안 하던 표현이란 말이야.
조선초의 의흥 3군부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공부했겠지만 3군 도총제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건 지엽적인 표현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사회복지제 나왔는데 다음에 또 지방제 거기 나오더란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제 기출문제를 분석하면서 3군 도총제부가 나왔어. 근데 이거 내가 진짜 생소한 표현이야. 형광펜으로 색칠해놓고 아 고려 말에 이런 게 있었구나. 내 기본서를 찾아봤으니까 그 기본서에 그런 얘기가 없어. 그럼 그 기본서를 욕할 게 아니라 그 기출된 표현이니까 그 자기 기본서에 그 파트에다가 3군 도총제부 밑에다 가로 읽고 고려 말에 군정기관 뭐 2013년 사회복지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면 되잖아. 그렇지? 기출문제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내공이 많이 쌓이고 개념이 다져지는 효과가 있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문제풀이를 제가 뭐 천재를 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문제풀이를 한 목적은 두 가지다. 하나는 문제푸는 요령이 좀 있어야 된다. 알겠죠? 자 문제푸는 요령이 좀 있어야 된다. 그걸 좀 길러줘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는 자 개념을 이렇게 쭉 공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개념 이렇게 1회독, 2회독 하면 제가 뭐 설명회 같은 데도 말씀드리지만 3회독부터는 효과가 확 떨어집니다. 2회독까지는. 2회독은 반드시 필요한데 3회독부터는 이게 솔직히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2회독 정도 했어. 처음 수업 들을 때 예를 들어 동영상으로 수업 듣는 사람들. 처음 들을 때 1.2배속으로 들었어. 두 번째 들을 때 1.4배속이나 1.6배속으로 또 완강했어. 그러면 내가 봤을 땐 3회독 하기보다는 자, 이 기출 문제를 혼자서 풀어봐도 되고 아니면 이런 특강하고 같이 해갖고 이제 뭐 혼자 쭉 풀고 나서 특강 한번 1.4배속으로 빠른 속도로 한번 들어보면 혹시 자기가 놓치는 그런 약점을 캐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용도로 이 단원별 기출 문제를 활용을 하시면 된다 이거지. 알겠죠?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하고 나면 뭐 그 단원별 기출 문제를 풀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잘 모르는 표현, 틀린 표현 이런 거 있으면 다시 기본서로 좀 돌아가서 아 이거 내가 좀 소리했구나 이 부분을 이렇게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내가 왜 나는 이걸 전혀 듣도 보도 못하고 있었던 거지? 그럼 이제 그거 다시 공부해줘야 되는 거지. 알겠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또 공부를 하실 때 누구 기본서를 갖고 있든 간에 기본서를 뭐 수험생들이 제가 올린 글들이나 이런 거 보면 막 회독을 한다 그러잖아요. 솔직히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건 미친 짓이야. 나도 내 책 읽으면 졸리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기가 올해 이제 오늘 이제 수험하고 단원별 기출 문제를 이렇게 풀다 보니까 오씨야 나 발에 졸라게 틀린 거야. 발의 정치를 나 왕창왕창 틀린 거야. 오, 봤더니 무슨 뭐 쟁장 사건 나 처음 들어봐. 오, 이대 무왕 때 국교를 수립했어? 난 문왕 때인 줄 알았는데? 뭐 이런 거 막 자기가 잘 모르는, 막 모르는 게 막 튀어나왔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그 중단원, 그 소단원, 그 고대 정치 중에서 뭡니까? 발해의 그 정치 발전 과정. 그거 다시 한번 해줘야 되겠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공 확 쌓인다는 거죠. 이게 한국사는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 3개월, 4개월 정도 공부를 했는데 안정적으로 90점이 안 나온다. 그건 진짜 공부 잘못하신 거예요. 한국사가 나는 한국사에서 절대 결판 나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경찰이야 한국사가 중요하지. 하지만 다른 뭐 7급, 9급이야. 5과목, 7과목 보는데 한국사가 전혀 중요하지 않거나 한국사는 솔직히 개나 소나 다 90점 맞는 시험이거든. 3, 4개월만 공부하면 그렇게 되는 과목이거든. 이건 그렇게 안 되면 그게 잘못 공부한 거야, 그게.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과목 한국사에 최소한으로 투자하고 다른 과목 공부하시라는 거야. 알겠지? 내 지론이 그거야. 갑시다.